글로벌 뷰 이은주입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칠레가 리튬 국유화 발표에 나서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는 현재 세계 1위의 리튬 매장국이자 2위의 생산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엄격한 규제로 인해서 신규 광산 개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해외 기업들이 칠레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사실 쉬운 조건은 아닌 상황인데요. 이어서 칠레는 리튬 자원 개발을 위해서 결국 국영기업을 설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리튬의 국영기업을 설립을 통해서 리튬 국유화를 통해 배터리 사업을 다각화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칠레 대통령인 보릭 대통령은 정부가 리튬 생산의 전 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하고 또 개발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리튬 산업이 칠레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낭비할 여유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장에서 리튬 관련해서 생산 기업들이 일제히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기업인 칠레 SQM 같은 경우는 전날 주가가 19%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의 최대 리튬 생산업체인 텐치 리튬이 22%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미국의 기업인 엘버말 같은 경우도 주가가 10% 빠지면서 장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칠레 리튬 국유화 사태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 제조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식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드 베스앤비욘드 결국 파산 보호가 신청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확인해 보시죠. 네, 배드 베스앤비욘드 같은 경우는 현재 뉴저지주 연방 파산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보호를 하면서 2억 4천만 달러의 대출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예, 덕분에 당분간은 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배드 베스앤비욘드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게인스톡 사태 당시 월가 헤지펀드 등의 공매도에 반발한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폭등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대표 민주식으로 꼽히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눈조작을 찍은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5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가정용품 체인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산업에서 이름을 지켜온 체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 규모를 키우는 데 실패했다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전환 과정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다라고 하는데요. 52년의 전통이 결국 파산 보호까지 넘어가면서 업계에서는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테슬라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확인해 보자면은 올해 1분기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 점유율이 59.6%까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비는 13% 정도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굉장히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에 속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점유율이 72%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7년 이후에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테슬라가 기록하고 있는 가장 낮은 점유율로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경쟁 업체들은 시장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GM을 비롯해서 기아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차량 가격을 6차례나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부분을 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해당 수치가 다시 한번 이 업계에서는 중요한 지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는 그런 한편 지난 20일 갑작스럽게 깜짝 가격 인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모델 S와 모델 X의 가격을 각각 2,500불씩 추가 인상을 했는데요. 불과 2주 전인 지난 7일에는 이 해당 모델들의 가격을 5,000달러 정도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가격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테슬라 지속적인 소식들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반격 YMTC 자국산 장비로 3D 낸드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양쯔 메모리 YMTC가 미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산 장비를 활용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나왔는데요. 이 우당산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우당산 프로젝트는 중국 장비 업체들과 함께 협업해서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업계에서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YMTC는 시각 장비 등을 대규모 발주를 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고요. 이 미국의 제재 위험 회피를 위해서 납품 장비에 로고나 다른 식별 장치를 표시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당국은 중국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내용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은 바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미국 측의 압박은 가해지고 있지만 대려 YMTC의 3D 낸드 플래시 기술은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YMTC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밀어내고 세계 최초로 200단 이상의 3D 낸드 플래시 생산을 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